자, 그러면 제6과 이것은 무엇인가요?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是什么? 저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저것은 무엇입니까? 자, 단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手机, 手机, 可以, 可以, 看, 看, 当然, 当然, 这, 这, 词典，词典，借，借，一下儿，一下儿。네, 을화음이 있어도 되고요, 없어도 됩니다. 네, 자, 나, 그, 저. 그럼 그거의 반대는 저입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는 나, 저는 실제로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그래서 나是 나의 휴대폰입니다. 이럴 때, 那是我的手机. 이때는 물건입니다. 那是我弟弟. 사람이죠? 那位是李老师. 네, 그래서 나는 저것도 되고요. 저 사람, 저분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手机, 手, 손이란 뜻입니다. 지, 기계. 그래서 손에 든 기계, 手机. 그리고 저희들 일반 전화가 있어요. 电话라고 얘기합니다. 전화, 전기로 말하는 기계. 그래서 电话, 手机. 네, 둘 다는 다 전화지만 하나는 앞에 부분은 일반 전화, 뒤에는 手机는 명확하게 휴대폰. 可以, 할수 있다. 可以, 我可以, 저할수 있습니다. 我可以 去, 뭐죠? 我可以去 도서관. 그러면 我可以去 도서관. 저는 도서관에 갈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看, 보다, 보다. 당연, 당연하죠. 你是韩国人吗? 当然,我是韩国人. 이것, 이것도 나하고 똑같이 사람도 되고 사물도 됩니다. 词典, 사전. 저희는 중국어는 한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한字, 한字. 그래서 실제는 字典이 있습니다. 字典, 자전. 한자 하나하나를 찾는 자전이 있고요. 또 이렇게 저희들 배우는 단어는 이게 하나하나 아니라 같이 결합된 단어들이 있죠. 이런 걸 보고 生, 단词라는데 단词, 단어입니다. 단词 아니면 词汇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럴 때이 사전을 보고 词典. 그래서 실제는 쓰点도 있고요, 词点도 있습니다. 다음 借 빌리다. 借라는 동사는 영어에서도 빌려 누구에게 뭘 빌려주다 이렇게 얘기하죠. 뒤에 이중 목적어를 가져올 수 있는데 사람, 사물. 그래서 他 借给我一本书. 자, 그녀는 나에게 借给我 나에게 책한 권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물. 영어처럼 이렇게 앞뒤로 순서를 바꾸고 to로 해서 순서 바꾸진 않습니다. 他借给我一本书. 여기에 给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他借我一本书. 뭐 돈을 빌리다. 돈을 빌리다 하면 他借我钱. 네, 借我钱. 제일 좋은 거는 给가 있으면 누구에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죠. 자, 이샤 한번, 한번, 한번 봐봐. 看一下. 을화음 넣으면 看一下, 안 넣으면 看一下, 상관없습니다. 자, 단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那手机手机可以可以看 看, 当然, 当然, 这, 这, 词典, 词典, 借, 借, 一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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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一下. 자, 다음 회화로 들어가겠습니다. 美善, 那是什么? 那是手机. 我可以看看吗? 当然可以. 자, 보겠습니다.
那是什么? 저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무엇인 물건이죠? 那是手机. 저것은 휴대폰입니다. 我可以, 저할수 있나요? 看看, 看看. 看도 되는데, 看看 하면 시도해본다. 제가 한번 볼수 있을까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 동사, 동사나 형용사가 특별히 한개 한자로 되어 있는 동사나 형용사가 중첩을 하게 되면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해보세요. 해보고 싶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我可以看看吗? 이 단어를 또 我可以看一看吗?看一看. 看看. 네, 이건 다 칸, 이한개 동사보다 좀더 시도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거의 할수 있나요? 我可以看看吗?뭐라 했죠? 당연하게 할수 있지. 그래서, 当然可以。当然可以。당연하지. 이런 뜻입니다. 当然可以。那是什么？那是手机。我可以看看吗？当然可以。자, 뒤로 보겠습니다. 老师，这是什么？这是词典。可以借我一下吗？当然可以。자, 그러면 여기에 봅시다. 老师, 这是 什么? 이것은 무엇입니까? 词典. 词典이 뭐죠? 사전. 근데 우리 보니까 전자사전이네요. 전자사전을 电子 词典이라고 합니다. 电子, 전자 词典. 나, 这是 词典. 可以 借给我 一下吗? 여기 주어를 생략했습니다. 您. 선생님이니까 돈칭 쓰겠습니다. 您 可以 借我一下 뭐죠? 词典吗? 이런 거죠. 자, 一下 여기에서는 한 번. 借我词典吗? 되는데 借我一下 한번 빌려줄 수 있나요? 您 可以 借我一下词典吗? 네, 当然可以. 당연하지.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문장은 아마 이 문장이 제일 강의할 내용이죠. 可以 할수 있나요? 나에게 한번 명사가 지금 목적어가 뭔지 둘다 알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나에게 한번 사전을 빌려줄 수 있나요? 사람이 항상 앞에 가고 사물이 뒤에 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번이란 이 단어를 지혜란 단어 뒤에다가 넣어서 이게 방향 뭐죠? 실향 보호죠. 한번 빌려주세요. 두번 빌려주세요. 세번 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你可以借我一下吗? 你可以借我一下吗? 当然可以.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老师，这是什么？这是词典。可以借我一下吗？当然可以。회화1에서도 当然可以가 나왔고 회화2에서도 当然可以가 나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할 때, 당연하지. 그리고 제가 물어볼 때도, 我可以, 제가 할수 있을까요? 我可以, 이거 해도 될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네. 자, 이거는 번역입니다. 제가 좀 해봐도, 좀 봐도 될까요? 해본다. 칸칸. 그렇죠? 칸칸. 그 다음,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자, 동사 중첩입니다. 동사 중첩은 칸칸. 칸이칸. 한개 한자가 동사될 때는 이렇게 중첩하거나 밑에 칸, 이칸 차이는 없습니다. 다 시도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샤란 단어는 칸, 이샤. 좀 보세요. 한번 보세요. 借 이샤. 한번 빌려주세요. 네. 치, 뭐, 치, 보통은 이제 보다, 빌려주다, 뭐, 맛보다. 이럴 때 저희들 한번 해보다. 조금 해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사용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능원 동사인데 능동 동사래 이제 능원 동사입니다. 그래서 可以 할수 있다. 이거는 동사 앞에 놓여서 동사를 도와주는 겁니다. 어떤 의욕. 그래서 我可以看看吗? 내가 볼수 있나요? 可以借我一下吗? 한번 빌려줄 수 있나요? 해도 될까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도서관 같이 가도 될까요? 我可以和你一起去图书馆吗? 제 집에 가도 됩니까? 我可以回家吗? 이럴 때할수 있다, 해도 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동사 앞에 쓰여서, 보통 동사 앞에 쓰여서 어떤
동사를 도와주는, 그래서 우리가 능원 동사를 얘기도 하고 조동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거랑 비슷한 단어가 뭐能할수 있다, 또뭐 会, 我会开车. 운전은 기술인데 배워서 할수 있다. 그럴 때는 会, 네, 我会开车. 요리할 수 있습니다. 我会做饭. 我会说汉语. 저 중국말 할, 여러분 중국말 할수 있죠? 我会说汉语. 이렇게 배워서 할수 있는. 그래서 단독으로 쓸 때는 의미를 몰라요. 거의 단독 쓰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뭘할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뒤에 동사가 오게 되면 동사를 도와줘서 같이 할수 있다는 거를 네, 표현하는 겁니다. 你可以看看吗? 我可以看看吗?可以借我一下吗? 이렇게. 여기까지 문법 부분이었습니다. 뒤에는 연습 문제 부분은 저희를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쭉 한번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거의 과제랑 책이랑 비슷합니다. 네, 미리 먼저 복습을 해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6과 내용을 단어와 회화를 읽고 오늘 수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자, 来读一下 생词. 那 手机，手机，可以，可以，看，看，当然，当然，这，这，词典，词典，借，借，一下，一下。那是什么？那是手机。我可以看看吗？当然可以。老师，这是什么？这是词典，可以借我一下吗？当然可以。여기까지 6과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이 내용을 이제 같이 외우고 제가 또 여기에 발음을 녹음해서 카페에 같이 올려드릴 거니까 연습을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과 강의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